국방부의 외박구역 확대 방안입니다. 3군단 장병은 현재 양구, 인제, 홍천에서 춘천은 물론 속초나 양양까지 갈 수 있고 2군단 장병은 현재 화천과 철원에서 춘천도 오갈 수 있게 하는 등 소속 부대에서 2시간 거리 안쪽이면 외출 외박 제한을 최대한 풀겠다는 겁니다. 이에 대해 해당 군 장병들은 하루빨리 시행되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. 핵심도 너무 비싸고 당구장 PC방 뭐 다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아서 10번이면 10번 다 나갈 것 같아요. 구속받는 느낌인 것 같아요. 하지만 접경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위수 지역 폐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. 당장 생계부터가 걱정입니다. 양구 상가들도 다 50% 이상을 차지하니까 매출 영향이 많으니까. 자유한국당도 접경지 경기 침체와 국가안보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위수지역 폐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. 지자체도 고민에 빠졌습니다. 경기 타격은 불보듯 뻔한데 장병들을 붙잡을 수 있는 방안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. 상가 번영회라든가 위생협회라든가 해서 그 사회단체 협의회들하고 협의와 원주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상인들은 1군 사령부 해체는 주민 5천 명이 빠져나가는 걸 의미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역시 이렇다 할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하초입니다.